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권소영입니다. 오늘 수업 같이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. 오늘 수업은 총 3부로 걸쳐서 진행이 될 거예요. 예술가와 정원이라는 간단하게 저희가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정원이나 식물 이야기들을 우리가 잠깐 나눠보는 형태 진행할 거고요. 그 다음에 2부에서 해보는 가드닝이라고 해서 아이들이랑 직접 이제 토분에다 식물을 심어보는 과정을 진행을 할 거고,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 그 식물들을 가지고 어떻게 키우시고 관리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해 볼게요. 아이들이 알기에는 너무 저도 아직 데미안이 오늘 왔어서 한 90 넘게 사신 유명한 작가시고, 이분이 직접 부터 좀 시작할게요. 여러분들이 식물 오늘 메인으로 제가 지금 원래 수업을 좀 쓰는 거는 필로덴드론 펌킨이라고, 어머니들은 샤넬 말고 다른 워낙에 브랜드가 우리가 있잖아요. 그렇죠? 에르메스의 버킨백이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게 편해요. 버킨이라는 식물이고요. 사실 이상하게 이렇게 만지고 가운데를 조금만 더 만질게요. 말랑말랑 더 힘줘도 돼. 진욱이 좀 더 힘주세요. 중년이도 조금만 더 팍팍하면 안 부드럽게 말랑말랑. 이나이 조금 더 말랑. 애기들 말랑말랑 힘든 거는 조금 도와주셔도 돼요. 저 밑에까지 팍팍 저어서 섞어주세요. 여러분들 식물한테 줄 흙이니까 정성 들여서 팍팍 섞어볼게요. 이렇게 보이지 않게 운영 중입니다. 그러면 우리가 안 쓴 게 여기 있어? 이제까지 안 쓴 거야?
여러분들이 만든 오늘 만든 식물 이름을 지어볼게요. 그래서 거기 선생님이 준 팻말에 이름을 적고 뭐 원하면 날짜도 적고 뭐 오늘 기분을 적어도 되고 뭐든지 좋으니까 한번 표현해 볼게요. 이름표를 화분 끝쪽에 가운데 뿌리 다치니까 끝쪽에 꽂아볼게요. 인화기 꽂아볼까? 그렇지. 어떻게 보이게? 어떻게 보이기 원하는지에 따라서 그렇지. 아버님도 요 끝쪽에 꽂아주실게요. 간단하게 화분 심기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사실은 이 식물의 변화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,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저도 오늘 수업을 진행했어요. 네, 어머니, 아버님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 아이들이랑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. 오늘 감사합니다.